Like roasted? Mm-hmm. 튀겨 먹기도 하고. You could barbecue there, like there in the fire. You could. 이 불에다가 바베큐 이렇게 구워. 아, 튀겨 먹어. 맛있냐고 좀. You ever tasted before? Lot of people, yes. And how it is? Tastes like the chicken. And 치킨 맛. 그렇습니다. 멕시코와 엘살바도르에서는 이구아나 고기 수출 산업이 있을 정도로 중남미 지역에서는 보편화된 이구아나 요리. 미네랄과 칼슘, 단백질 등 영양분이 풍부해서 스튜나 타코, 바베큐 등의 요리로 즐겨 먹는데요. 병만족을 뜻하지 않게 특별한 중남미 음식을 먹게 되었네요. 여기 뒤에는 없는 거지? 이게 다 내장인 거지? This is all the entertainment. No more meat back there? No, 여기 와보니까 아, 직접 안 하면 아무도 안 해주는구나 라는 느낌이 느끼게 되는 거죠. 솔직히 10명의 사람 중에 9명의 사람은 손질하기 싫어할 거예요. 닿는 느낌 자체도 싫고 비주얼도 싫고. The TLC meat? Yeah. 야, 그냥 고기야. 자, 잡을 수 있어. 자, 잡을 수 있어. 아니, 이거는 네 죽은 거니까. 그냥 고기야 이건. 가자 여자가. 응? 나 너무. 손질해볼게요. 지금 안 보고 있잖아. 파이팅. 여자가. 야 이거 그냥 고기라고 생각하자. 그냥 닭. 그냥 닭. 그냥 고기야. 뭐 장갑 같은 거 안 끼어 나. 아이고. 끊어. 근데 진짜 힘들어. 이구나. 나는 그거를 배를 막 가르고 이러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오히려 그 이구나 먹을 때 오빠들 일부러 잘 안 깨운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보는 걸 너무 힘들어하니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가만 있어. 왜 그래? 뭐 하는 거야?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뭐야 개인기야? 뭐 한 거야 지금? 저 뒤에 있지 말고 앞에서 봐라. 뭐, 갑자기 춤춘 것 같아요. 형 뒤에서 눈 감고 있죠? 뭐 한 거야 갑자기? 나 깜짝 놀랐어. 아니 근데 왜 움직이는 것 같지?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요 다. 근데 원래 이렇게 좀 마인드의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먹을 거고 그리고 이 지역 분들도 그런 것들을 즐겨서 드신다고 하고 어떻게 보면 특식이라고 할 정도로 그냥 그래서 그냥 이건 고기다.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고기다. 음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다 벗겨놓고 요리를 해놓으니까 얘 원래의 모습이 생각이 안 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요즘 어린애들이 소고기가 마트에서 난다고 알고 있는 애들도 다 손질돼가지고 나오니까 그 원재료의 그거에 대한 그 재료의 소중함이라든지 사실 그거는 모르잖아. 어떻게 키워야 되고 사실 이것도 종영이랑 병만이가 없었으면 못 먹었던 거지. 우리가 맛있게 먹는 모든 음식들이 그냥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 모든 것을 대신 해주시는 분들이 그래. 있기에 저희가 중간 과정을 해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맛있는 우리가 음식을 맛있는 밥상에서 먹을 수 있게 사실은 매일매일 우리의 한 끼 식사를 위해 누군가는 모두가 꺼리는 험한 일을 해야 한다는 모른 척 눈 감고 싶었던 진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내 손으로 해야 하는 이곳 정글에서 새삼 생각해보게 됩니다. 충분히 먹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이런 음식을 소스 있어요.